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기준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선, 뭐 이평선 또는 뭐 추세선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기준선은 엄청 중요한 선 중에 한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항과 그리고 이제 지지가 나뉘게 되고 이 부분이 또 변곡선으로 또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 자리를 중심으로 지지가 되느냐 또는 저항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익 실현이나 또는 매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확실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지선, 여기에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부분을 이제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선을 이제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움직일 때는 이 선이 밑에 있을 때, 아, 지지선이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하단에서 움직일 때는, 아, 위에 저항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자, 그럼 이 선이 있을 때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라는 건데, 자, 지지선이 있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을 할 때,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 추세가 꾸준하게 하락을 할 때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N자형 파동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을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하고, 또는 저항에서 돌파를 나갈 때도 먼저 이 자리를 치고 난 다음에 뺐다가 다시 한번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 기준선 자체가 하나의 지지선에 대한 역할과 저항선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양봉과 음봉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에서 양봉이 형성이 될때 이렇게 강한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돌파가 됐다. 그러면 이 선은 그때부터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죠.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3번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는 작은 거래량이 나왔고, 이 양봉이 형성될 때는 큰 거래량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에 대한 역전이 있어줘야지만, 아,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한 지지를 형성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거래량이 여기서는 많은데,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은 거래량이 적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가 약하게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기술적 반등이 보일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을 해줘야지만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강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오히려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빠진다고 봤을 때는 이 자리는 다시 한번더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에서도 자, 한 번만에 음봉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한번더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기초 반등이 나오고 저항에 부딪히고 주가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반등 자체를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되돌림 파동이라는 흔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파동적인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을 보더라도 조종 파동이 A, B, C 파동이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B 파동이 반등 파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준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론만을 보면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차트로 한번 들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그림은 최근에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었던 위메이드라는 기업의 주가 움직임인데, 지금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우리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공부를 할 테니까,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자리가 상당한 거래량을 지금 동반했던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밑꼬리가 달리면서 기축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가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 빠지더라도, 자, 요렇게 기축 반등을 붙이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뒤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이 자리 자체가, 이 자리가,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번만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저항선에 대한 자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대해서 반등을 붙여도 막고 다시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었던 부분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까지는 1차 목표가,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하는 자리로 형성된다는 거죠. 자,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또 붙이는 것이, 여기에 대한 봉에 대한 부분을 돌파라는 봉이 또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또다시 역전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이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이 봉에 대한 밑꼬리가 왜 여기 달렸는지가 나오죠. 그만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거래량에 대한 역전으로 인해서 지지가 강하게 형성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은 뗄고도 뗄 수 없는, 계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보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일봉입니다. 지금 일봉을 우리가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번 신고가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움직이는 봉들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양봉 형성되면서 여기, 자, 양봉 형성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가 나오는 봉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래량 흡수하는 봉이 형성되는 자리죠. 그럼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보면, 뒤에 나오는 음봉, 음봉 이후에 그 다음날 반등 3.5%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는데, 그럼 이 반등은 왜 나왔을까? 결국에는 앞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에 대한 역전으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에서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여기에서 형성되는 부분이다. 조정파동이 여기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지지를 밟고 이렇게 반등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면 되죠. 그럼 이게 그 다음날까지 또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으니까 이틀 동안 5% 이상의 반등이 형성되는, 이것이 기준선에 대한 역할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과 지지선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하고, 그런 기준선들은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양봉이었는지, 또는 여기 앞에 대한 거래량 역전시킬 수 있는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기준선을 활용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좀 더 유익한 교육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